우리 석 기자는 오늘 어떠셨는지. 이렇게 캠핑 고수들을 만나니까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모터홈 스타일 일체형의 캠핑카를 몰고 왔고 네. 또 우리 이훈 씨는 캐러밴을 몰고 왔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캠핑 전문가들은 이 모터홈과 캐러밴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도 같아요. 네. 실용적이냐 감성적이냐라는 부위로 먼저 갈릴 수 있겠죠. 네. 쉬운 예로 일체형으로 돼 있으면 그냥 차 안에 타고 있는다는 느낌, 고속도로에 있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거봐 트레일러를 가지게 되면 계속 들어봐야 돼. 차를 분리시켜 놓고 나만의 집이 세팅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별장을 움직였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감성적인 것이 좀 틀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분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봐요. 집에 있다가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차장에 가서 캠핑카 어디 세워놨더라 거기 가서 연결시켜서 끌고 이자가 없이 그냥 시동만 걸면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그 장점.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일체형은 이렇게 다 펼쳤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 둘 셋 넷 정리를 한 거야. 그렇네 그렇네. 그런 단점이 대신 캐러반을 싣고 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가 또 한 대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 캠핑 와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을 안 사왔어. 근데 주변에 항상 보면 캠핑 가면 물을 충분히 가지고 오시는 게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 가서 이제 좀 사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친해지고. 되게 얻어먹고 민폐 끼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리야.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네. 부분이 불편한 점 인정은 해요. 네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캠핑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시고 이런 노동을 좋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갔다 오려면은 진짜 그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저희 같이 이제 옛날 차도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남들보다 뭐 약속 시간이 1시라고 했을 때 저희는 미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많이 남들보다 일찍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혹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여유 부품을 막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네, 여유 부품 항상. 저희가 캠핑을 같이 다니는 이유도요. 어떤 차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 차로 견인해서 갈 때도 있고요, 트레일러. 네.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빈티지가 모여있는 사람끼리 같이 뭉쳐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럼 되게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참 귀찮고 힘든 네. 건데. 내가 예쁘게 꾸며놓은 내 집이 어디에서나 있는데 그거 싫으면 그냥 모텔 가서 자고 호텔 가서 자고 자야죠. 그 감성이 좋아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거고 이런 고치기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지만 이 감성이 좋아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항상 그냥 집에서 깨는 것밖에 없었는데 캠핑을 같이 하고 나서부터 저희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그냥 자연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 아침 공기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CF잖아, CF.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막 좋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에 새소리 들리고. 근데 이게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장점이에요. 저희들도 이게 타고 왔지만 너무 좋은 캠핑카들이 많은데 왜 굳이 구식 캠핑카를 이렇게 고집하시는지. 그냥 제 생각엔 불편함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불편한 거가 그것조차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지금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두워, 지금. 밤인데도 써먹어지고 지금 얼마나 어둡겠어. 근데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형 캠핑카보다는 이렇게 빈티지 캠핑카나 뭐 요즘에는 외국 사이트나 구매대행이라든지 가지고 오는 업체들이 많이 계시고요. 아, 대응을 해주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경우였고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예. 겉에 좀 화려한 어떤 모양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쉽게 구매를 하셨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차기 때문에 금방 또 쉽게 질려서 약간 좀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개인적으로 차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죠. 좀.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들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캠핑할 수 있느냐. 궁금해요. 네, 저렴한. 다들 고가인 것 같고 또 한 번 나오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저렴한 캠핑은 여름에 가시고요. 아, 여름에? 네, 여름엔 장비가 쌉니다. 여름용 장비는 텐트가 얼마 하지를 않아요. 아. 네, 결로, 그러니까 물이 맺히는 이런 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캠핑을 가시되 대신에 꼭 중요해야 될 게 꼭 전기장판과 아주 두툼한 이불을 가져가세요. 아. 여름인데요? 여름인데도 밤에는 추워요. 집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판과 아주
집에 있는 두꺼운 이불 가져가시면. 아니,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전기장판이 나와 있어요? 요즘 캠핑장은 다 전기 공급이 됩니다. 아, 캠핑장에 가면. 네.